내가 다리를 들고 쉬하는 이유. 아주 오랜 옛날, 돼지와 닭과 개가 살았답니다. 어느 날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어요. 무슨 일일까?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인간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1년 후에 올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. 돼지와 닭과 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땅으로 내려갔어요. 1년 후 하나님은 셋을 다시 불러서 인간들을 위해서 어떠한 좋은 일을 했느냐 하고 물었죠. 그러자 닭이 맨 먼저 말했어요. 저는요, 새벽에 일어나 날이 밝았으니 빨리 일어나라고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. 옆에 있던 돼지가 두 번째로 말했어요. 저는요, 사람들이 주는 밥만 먹고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개가 말했어요. 저는 사람들이 사는 집을 도둑들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.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한 돼지에게는 벌로 코를 베어버렸고 부지런한 닭에게는 자랑스러운 붉은 벼슬, 다리가 세 개뿐인 개에게는 튼튼한 뒷다리를 상으로 주었습니다. 개는 이때부터 상으로 받은 다리를 잘 간수하기 위해 뒷다리를 들고 쉬를 하게 되었답니다. 물론 다리의 수도 4개가 되었죠.